모르고. 네. 일단 제가 정한 벌칙은요, 우리 송이는 이제 이 배에서 저에게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이 멘트를 제 이름을 넣어서 저한테 해주는 거고요. 유트릿하니까. 가린이는 이따 저희가 공항에 가는데 공항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서 바뀌었어요? 직원분께 앨리스를 홍보하는 너무 잘 짰다. 그런 벌칙을 네,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. 나는 저 최정희 벌칙은 공항에서 샛빙 중이. 나는 샛빙 공항에서 샛빙. 그 가린이는 공항에서 인어공족 중이. 저 공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큰 목소리로. 사람 한 명한테 제가 지목을 해가지고 저희 앨리스를 홍보하는 10월 말에 컴백을 한다까지 컴백 얘기까지 다 진짜 말이야.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 가서 그 가운데에서 랩을 시키고 여기서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. 그쵸 그쵸. 무슨 게임이야?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요? 경찰청 창살 경찰철 찰살 경찰청
경찰청창살 와 이거 어려워. 잘한다.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이런 어디서 배우셨어요? 경찰청창살 오케이. 내가 꿀팁인 거 같아. 3등. 어디 가서 하면 안 될까? 왕방팥찐빵 해보세요. 왕방팥찐빵. 왕방팥찐빵. 이게 어렵긴 해. 왕방팥찐빵. 근데 또 벌칙이 또 뭐냐면 공항 가운데서 새삥 추면서 앨리스 홍보하기여서 앨리스한테 좋은 벌칙이에요. 가린이의 벌칙과 소희의 벌칙을 합쳐서 제가 공항에서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을 하면서 앨리스 말자. 근데 저는 지금 벌칙도 벌칙이지만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. 맞아, 여기 너무 예뻐. 자, 모두 여기를 봐주세요. 예쁘네. 너무 우리 썸네일, 썸네일. 진짜 한 가운데야. 진짜 한 여기 보여주세요. 한 가운데예요 그냥. 한 가운데 맞네. 맞아. 이거 진짜 예뻐. 밤에 보면 진짜 예쁜데. 밤엔 지금도 예쁘다. 맞아 맞아. 자 그럼 오늘 뜻깊은 하루였고요. 맞아요. 네. 좀 놀아볼까? 그럴까? 한 번도 본 적 없는 쌀일 거야 나. 망설임 따윈 몰라 직진 내요. 이게 대박이에요. 짠. 너무 예뻐. 힐링을 했어. 맞아. 이제 집에 가야 한대요. 오늘 즐거웠다 얘들아. 맞아. 너무 즐거웠다. 어떡해. 안녕하세요, 앨리스입니다. 저 앨리스.
엘리스 10월 말에 카메라 타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엘리스 화이팅!